자, 오늘은 제주도로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제가 치킨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죠. 치킨도 좋아하고 닭고기 다 좋아하는데, 닭고기 먹으러 제주도까지 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루방 정도 나와줘야 제주지. 코를 만져요. 코가 달았네. 이게 평면이 됐어.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아, 막 너무 설레요. 제주도에서의 닭고기라. 뭔가 도장 깨기 하는 느낌? 진짜 끝까지 왔다. 포천에서 제주도까지. 진심이야 이거지. 깜짝이야. 어, 여기다. 어, 맛있겠다. 오, 연예인들 엄청 많이 왔나 봐요. 대기실이다.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고. 헐, 언제 왔어? 오, 영탁님이시다. 막걸리. 이렇게 사인이 있다는 건 진짜 오셨다는 뜻 같아요. 크자. 안녕하세요. 몇 분이 세요? 두 명이에요. 이거 안 좀 받으시겠어요? 네. 아, 여기 좋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단은 베스트 가야지. 모자반 숙성. 어, 그래. 이거 사이드도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전 진짜 닭고기가 너무 좋아요. 모든 고기를 사랑하지만 닭고기 진심이에요. 이거 진짜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게, 제 평소 브이로그를 보셨다면은 제가 진짜 치킨 먹을 때나 어떤 그 닭고기들 먹을 때 굉장히 찌는 곳이 나오거든요. 어, 일단 아이템을 장착해야 돼요. 오늘의 닭갈비 오디리. 올려드릴까요? 직접 하셔서? 네. 올려드릴까요? 아, 직접 할게요. 직접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킨 게 나왔어요. 얘가 모자반 숙성 황제 모듬이에요. 그리고 이게 닭갈비에다가 닭 특수 부위 4종. 원래 여기 구워주셨는데 제가 천천히 즐기고 싶어가지고 직접 구운다고 했지만, 아니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구만. 저 그냥 선생님에게 SOS를 요청해야 됐어요. 선생님. 구워보려고 했는데, 아, 네. 상당히 어렵네요. 좀 너무 많이 올렸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내가 좀 나댔지? 이거 구이가 여기 보시면 이게 안심이고요. 아, 네. 안심, 안창살, 쌀 연골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물렁뼈 같은 거라 가지고 살짝 씻어 주셔야 돼요. 오, 다 익었어요. 소스 찍어 가지고 안심살부터. 숯불 향이 엄청 좋아요. 에다가 촥. 국수 너무 맛있어요. 얘는 좀 더 쫄깃해요. 닭목살. 감사합니다. 어, 제가 구웠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괜히 구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닭갈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추무침에다가. 여기가 또 닭갈비가 전문이니까 메인을 이제 먹어보려고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요게 그 모자반 숙성이라 그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자반이 뭐냐?
그 일초류 그 친구들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들어오다가 봤어요. 모자발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제주도에서는 몸 또는 물, 네, 바다의 보물, 칼슘 풍부. 아무튼 좋은 거예요. 해조류인데 면역에도 좋고 설행에도 좋고. 봐봐 봐봐. 그래도 식약 재료가 최고라고 말이죠. 아, 이제 열심히 다시 먹어야겠어요. 안창살. 맛있어? 철창살 처창살. 빨리 먹여. 아, 이제 웃지도 않아. 아니. 웃었어? 어, 웃었어. 웃어서 말을 못한 거야. 얘는 안창살, 새창살, 검새청, 철창살은 새철창살이냐, 안창살이냐. 어, 얘도 왼손 쪽이다. 와, 애들이 식감이 달아서 더 재밌어요. 얘는 연골이에요. 그 물렁뼈. 제가 그 치킨 먹다 보면은 요 그 삼각 부분 연골 있잖아요. 물렁뼈.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모여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맛이지. 아, 이럴 때 이경영 님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 친구가요. 감사합니다. 아, 이 또 좋은 안주에는 좋은 술을 마셔줘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예의 아주 향기롭구만. 레몬도 조금 먹어줘. 진해질까? 아, 맛있다. 아유, 뭐, 아이, 친구. 내가 따줄게. 나도 진행시켜? 어, 진행시켜. 아, 여기다가 모셔놨어요. 여기 불판이 뜨겁기 때문에 시원함을 유지하고 진행시켜. 연골 왜 이렇게 맛있지? 원래도 물렁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양념에 먹었으니까 인천은 소풍구이. 이번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얘는 소금구이라서 뭔가 속살이 더 뽀얀 느낌이 좋아요. 식사 메뉴로 김가루 밥도 시켜봤어요. 여기 있는 동안 심심해가지고. 아,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와, 김치찌개에도 모자반이 엄청 들어있어요. 아, 또 김치찌개 엄청난 안주. 오, 약간 묵은지가 엄청나게 우러나온 느낌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바로 그냥 해장. 소금구이가 이제 다 익었어요. 아니야, 소스 한번 갖다 와. 닭갈비 친구 막국수를 뺄 수 없어서 또 시켜봤어요. 여기 육수도 살짝 부어가지고 육수를 살짝 부어야 또 잘 비벼진단 말이죠. 막국수와 또 닭갈비의 조합. 아, 요거 요거 못 참아요. 왠지 저거 오래가지고.
역시 친구는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막고 싶어요. 막자, 막 마지막 막. 진짜 맛있었어요. 아, 오늘의 결론, 저 포천 끝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숯불 닭갈비 먹으러 올만했다. 혼자 더 과음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응, 기분 딱 좋게 마셨지. 기분 딱 좋게 마시는 게 이제 필름 끊기는 거.